금방 설산역 앞에 그 호떡하고 오뎅을 먹었는데 그 여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호떡집을 해도 준비할 게 많고 별의별 사연들이 많을 텐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런 자세로 경역을 한답니다. 1,000원에 호떡 두 개, 1,000원에 오뎅 두 개, 두꼬치를 이렇게 싸게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고 출발한다. 놀랍지 않나요? 자세가 틀린 거지, 자세가. 뭔가 자세가 틀리다.